자,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댓글에 달린 것들 제보해 주신 부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제가 좀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투표로 문의를 드렸는데, 원래 두 번째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세 번째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주식 유튜버가 계신 KRM과 그 다음에 소니드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내용들은 공시와 그 다음에 기사를 갖다 재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는 회사나 전화 아무것도 없다는 것꼭 아셔야 됩니다. 2008년도 5월 23일 날 이렇게 소니드는 할리스 FMB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할리스 FMB 우리가 아시는 그 커피 브랜드 할리스 FMB가 맞고요. 그러면서 일동화학으로 이제 출범을 한 전자부품 업체로 이제 코스닥에 11월 달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면서 2016년도에 갑자기 이제 W 투자금융이 나오게 되는 거죠. W 투자금융 뭐 아시겠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제 원형식 라인으로 있는 그 회사. 그리고 2017년 12월 13일 날 J&J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오면서 최대주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최대주주 여기 보시면 고상희님으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본력 보시면 뭐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금도 단단하고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자, 회사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은 J&J 인베스트는 임대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2일 날 베레어 인베스트 주식회사를 합병을 하였다 되어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지분율 나와 있고요. 베레어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겁니다. 스테파노 에쿼티, 그리고 투비소프트에 투자를 한 적도 있고, 리얼 인베스트라는 곳을 통해서 여기 코코 엔터 인원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뭐 테라사이언스에도 잠깐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력 지분 관계에서 투자가 조금 있었던 기업이다. 역시나 여기 보시면 초록변도 엮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 보시면 여기 정지푸님 보시죠? 정지푸님이 베노티에날이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시고, 베노티에날이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를 매각을 했다. 어디에다가? 고스트 로보틱스에다가 매각을 했다. 자, 소니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 날 여기 전혜성이라는 이름 나오죠. 전태랑 전지현님과 함께 코코엔터,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린 카메룬 광산에 갔다 처음 시작했던 코코엔터의 최대 주주들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610만 주 정도를 갖다가 이제 소니들이 인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소니드는 21년 8월 24일 날 이렇게 JY제1호 미래기술혁신사모투자합자회사에게 이제 인수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대표자는 킴버 인베스트먼트다. 어제 코인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포스링크, 요게 CNP 8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인 게이트에 약간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거기를 갖다가 투자를 했었던 그 조합이 이제 JY 기술 투자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케일럼이라는 회사에도 가지고 있어요. 케일럼도 요거 확인해 보시면 조금 지분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켜볼 게 있습니다. 22년도 2월 7일 날 디스플레이 소재사 야벡스가 이제 F 디스플레이를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F 디스플레이 최대 주주가 JNK 인더스트리다라고 되어 있죠. JNK 인더스트리 최근에 있었던 그 은행장님의 대신푸드와 연관이 돼 가지고 계속 나왔던 기업인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년 11월 14일 날 JNK 인더스트리 최근에 있었던 감사 보고서에서 여기 회사채 JY 미래기술 컴퍼니를 가지고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소니드의 지금 최대 주주는 얘들이다. 그래서 연관성 자체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JNK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었던 F 디스플레이라는 자회사를 갖다가 소니드가 요거를 딱 인수를 해가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소니드의 요 최대주주인 JY 미래기술 컴퍼니 회사채 역시도 JNK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지분관계가 뭐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대략적으로 이제 세력지도 나온 거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CNT 포스링크를 통해서 이제 킴버 인베스트먼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JNK 인더스트리, 여기 은현장님의 대신푸드, 그 다음에 F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니드가 인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KRM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KRM으로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코코엔터나 이렇게 초록뱀 원영식님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를 고소한 회사 KR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8,680원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21.45%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뭐 적정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당좌 비율 요거는 이제 뭐 회사가 들어오면서 유증도 받고 뭐 전화 사태도 받고 이러니까 갑자기 좀 뛰어올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BPS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다. 왜냐면 뭐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자산의 가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다물 멀티미디어였을 때 이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세력 지분에 잠깐 나오는 회사니까 뭐 그래서 언급 정도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라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뭐 회사가 고소 들어온 입장이고요. 뭐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J&J 인베스트먼트가 얘들에게 팔았고 얘들이 이제 소니들을 갖다가 뭐 가지고 있는데 소니도 함께 다물 멀티미디어 얘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KRM으로 이름을 바꿨죠. 얘들이 왜냐면 소니드와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인수를 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소는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F디스플레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 지도가 또 뭐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 있고요. 이거는 뭐 과거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UNDC라는 분께서 과거에 메딕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KRM에게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물 멀티미디어일 때 투자를 했었겠죠. 그리고 HMB 디자인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장난 아닐 거예요. 세종메디칼 역시도 뭐 카나리아바이오에 엮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골드퍼시픽 이거는 뭐 K바이오로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아마.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가진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KRM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막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라고 얘기해서 조경숙 라인에 그러니까 뭐 화일약품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라인도 들어와 있고요. UNDC 아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소니드를 통해서 지금 아직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비전 60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주변이 약간 의아한 부분이 많았다.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의 지분을 왜 145억이나 샀을까? 그리고 제모피아 인베스트는 KRM 주식을 갖다 장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로텍으로부터 KRM의 CB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총 300억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전환사채가 289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스크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1억 정도만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식으로 산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KRM이 가져가는 부분은 제모피아 인베스트의 지분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원금에 대해서 보존을 받기가 힘들겠죠. 물론 뭐 전환사채 부분도 원금에 대해서 뭐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받지 못하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니드는 과거에 원영식 님도 있었고 JNK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F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갑자기 이렇게 서로 간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복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KRM으로 이렇게 엮여야 되는데 좀 라인이 잘못 갔네요. 그죠? 자, 어쨌든 뭐 조금 이제 검색해 봤던 걸 얘기를 하면은 뭐 비전 60으로 이제 검색을 해 봤는데 노바 MMA 백형욱 감독님이 대표로 계시는 사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 전시회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니까 아 그래 과거에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최대 출자자분이 백형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전혀 뭐 불법적인 요소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니까요. 그래야지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DC인사이드에서 지금 장사이신 그 유니버스가 아니라 갑자기 자청 유니버스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KRM의 지금 부사장님이신 냉철 박홍일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보도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자 뉴스 기사는 KRM이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의 주식 3만 주를 140억에 양수를 했다. 주식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환사채, 회사채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명규인데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 대표 박홍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모피아 인베스트 자회사인 하이드러스 코리아 CEO도 이명규고 라보라는 고급 레스토랑도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닝 라보 박홍일로 이제 대표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모피아 인베스트의 주식을 갖다가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그 회사가 그 부동산 회사가 그 운영을 하고 있던 식당도 이
냉철님이 가져왔다라는 거는 뭐 전혀 연관관계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보가 온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의 주인이 대표자가 박홍일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이걸로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부사장이 되시고 나서 뭐 회사의 지분을 샀으니까 그 지분에 갔다가 이제 뭐 대표자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원래 거기 대표였는데 회사에게 지분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데 저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다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KRAI라고 이렇게 또 요것도 같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댓글에 달린 것들 제보해 주신 부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냉철TV라는 사람 매 주말 밤마다 유튜브 유료 회원 방송으로 KRM 돌아가는 상황 넌지시 알려주고 그래요. 문제는 저 사람이 KRM 부사장이라는 건데 금강원 직원들이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뭐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 유사타조의 하면 업자인데 유튜브 회원들 대상으로 자청회사 CV도 조달해 주었고 KRM 모회사 CV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마 수백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유튜브로 모집했어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어요. 자기네 쌍가게에 먼저 투자해 놓고서는 이건 수백 명 수천 명이 증인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듯 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렇구요. 자, 소문 듣고 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필수적으로 이 유튜브 구독해야겠군요. 그런데 유사투자 자문업자인 모 유튜버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CV를 로봇 사업한다면서 유료방송 구독자 대상으로 모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당 110만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글을 읽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뭐 금감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뭐 따로 모아놓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이제 뭐 금감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도 저를 고소를 했으니까 저도 이 정도에 대해서 궁금증은 뭐 금감원에 문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소유 현황 이렇게 보시면 5% 이상은 21.45%인데 소액 주주가 대략적으로 한 18,589명 정도가 돼요. 18,589명. 근데 이런 이분들이 유료 방송을 들으셨을까요? 그죠? 그렇다면은 유료 방송을 들은 분과 듣지 않은 사람이 정보의 격차는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뭐 대략적으로 뭐 내부 정보 유출 뭐 이런 걸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역시도 한번 금감원에다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이 제모피아 인베스트 그룹의 식당,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살란데라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회사인 하이드로스 코리아는 뭐 외식업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거는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님의 이제 알고리즘이 떠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은 자청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청 외에도 이제 냉철TV 이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연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모피아 인베스트에서 박홍일님으로 취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변경이 다이닝라보라고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모피아 인베스트와의 연관관계는 이렇게 뭐 식당으로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W라보 이거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떠요. 뭐 저 유명하신 분이죠. 오가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 다 있죠. 보시면은 이제 라이프해커 자청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박홍일님 나와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튜브님, 저 조튜브님 한 5년 넘게 구독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몰랐죠. 그리고 사실 냉철님도 조튜브님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라고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네 분이 좀 친하신 분인 것 같다. 결국에는 이게 오가나님이 인수를 한 걸로 영상에는 나와 있는데, DC인사이드 글을 보면은 요렇게 넘어갔다가 지금 이명규님한테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 요렇게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는 이 이미지를 갖다 좀 주워왔어요. 보시면은 자플래닛의 KRM 기업정보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중소기업으로 발전 가능성 없고 그냥저냥 다니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다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이 강했다 이렇게 뭐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 게시판 한번 들어가서 이러저러 보면은 여전히 여기 KRM에서는 저를 갖다가 이제 뭐 조리돌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글을 몇 개 남기고 지운 적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 글을 보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법알 못들아, 지금 진행 중인 게 법인 모욕죄인데 인정되는 케이스가 매우 드물다. 뭐 이거는 좋아요. 저에게 도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보단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카페 등에서 후견인형 개인 모욕 명예훼손한 사람들이 훨씬 위험하다.
이미 난 카페글 두 개는 다 PDF 떠났음. 그란님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제발 저한테 제보 한번 해주시면 제가 꼭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시청률 자체가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을 매수를 하면 좋은 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유튜버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KRM 관련된 영상들에만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7월달 이전에 올렸던 것이고 이때쯤에 제가 경찰서에서 이제 뭐 고발이 들어왔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링크를 보시면은 외부 링크가 60.5%, 어느 집단에서 제 영상에 링크를 올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1000회가 갑자기 넘어가는 거. 이런 적 거의 없었습니다. 다크사이드 코리아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알고리즘 보이시나요? 알고리즘을 박살내기 위해서 실효율을 엄청나게 누르고 갔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KRM 주주들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했다고 해서 자기들 돈이 떨어질까봐 모두가 몰려와서 좌표 찍고 개인 모독하고 욕하고 싫어요 누르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상 뭐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회사에 고소를 당한 것도 사실상 황당한 거고요. 제가 회사를 명예훼손을 해봤자 뭐 어떤 식으로 명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회사 본연이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실제로 이 당시에 영상을 초기에 올렸을 때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악플 엄청나게 달리는 거 엔캠, 그 다음에 KRM,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였다. 근데 카나리오 바이오 지금 이미 날아갔고요. 그 사람들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제 KRM, 엔캠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더 이상 언급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그냥 실제로 있는 매출 상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아셨다시피 뭐 금량이나 에코프로 다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으로 테러를 당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군가가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저에게 고소고발을 했던 그 내용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힘없는 개인이고 상대는 자본력이 빵빵한 그런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는 지금 이렇게 부조리한 부분, 개인이 입을 막도록 고소고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영상을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RM 회사가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 일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있었던 제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그들이 해명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시와 그 다음에 제보 있었던 거 그냥 읽어드렸던 것 뿐이라는 거 아시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테러를 당했고 누군가가 저를 카페에서 명예훼손하고 조리돌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지만 제가 오픈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요 영상 만들기 전에 이제 변호사 형님이랑 자문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갖다 오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 자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그냥 국민신문고처럼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뭐 고발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문의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결과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두 번째 테마였던 EID와 여러 가지 애들이 리튬 테마로 넘어갔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